오늘 연휴 첫날이어서 엄청 지금 분주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도 틈틈이 해야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운동 배워봐야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아침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무엇이든 홈트. 오늘도 네. 역시나 흥겨운 쌍둥이 자매 흥둥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와주세요. 저도 나갈래요. 네. 자두 씨도 함께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명절 음식을 뿌셔 뿌셔 할 수 있는 뿌셔 댄스를 우리 자두님과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요. 양손을 옆으로 오픈해서 옆구리를 짜요. 짜요. 열심히 짜줄 거예요. 쭉쭉 짜주시고 제가 어이라고 외치면 양팔을 옆으로 쫙 뻗어줄게요. 다시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어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어이! 그 다음 동작은요. 엄지척 댄스예요. 엄지척한 상태에서 썰매 타듯이. 오호! 쓰리, 포 하고 한 번 더 어이! 하고 외쳐주세요. 원, 투, 쓰리, 포, 어이! 그 다음은 빙글, 빙글, 네 번 돌리고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하시면 돼요. 이제 음악과 함께 맞춰볼게요. 자두님 너무 이거 어려운데요. 어머니들 지금 일어나세요. 전부 치던 부친 게. 자 어떻게 일어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흥둥이와 자두님과 신나는 댄스 함께해요. 자 골반에 손 신나게 골반 댄스 원 투 후. 왔어. 신나게 너무 좋아요. 좋네요. 완벽해요. 오. 준비 완벽합니다. 첫 번째 동작. 양손 앞으로 원. 하이. 하이. 너무 좋아요. 하이. 앞으로 펀치. 원. 후. 막기 위로. 너무 좋아요. 엄지척 댄스. 어이. 더 신나게. 어이. 빙글 빙글. 닭다리 잡고 삐약 삐약. 닭다리 잡고 한번 더. 삐까뻔쩍 신나게. 잘 살아보자. 어이. 너무 좋아요. 어이. 아이고. 요요요 신나게. 예. 아.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얼른 이 정도는 오호. 이종현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에이 원 더 신나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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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갑니다. 준비 자 펀치 스트레스 날려버려. 부샤부샤 위로 주시고 네. 얼굴 혈색도 돌고 네.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이렇게 재밌었어요. 아나운서 두 교수님이 같이 해주시니까 저도 더 신나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쉬움이 남으신 분들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요 방송 마무리할 때 또 한 번 모시고 같이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했는데 좀 허기지면서 또 명절 음식이 생각나는데 명절 음식 중에 칼로리 높은 건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그거 했다 이렇게 숨이 차네요. 명절 음식 중에 칼로리 높은 것 베스트 3를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이죠. 네. 전 이게 기름에 지글지글 이게 다 부친 거니까 살이 안 찔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글지글 전 부치고 예, 그 옆에서 뭐 합니까? 아 갈비찜. 아, 아 갈비찜. 오. 고기에다 그 국물에 밥 말아서 비벼서 요거 요거 아주 칼로리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든 뜯어보세요인가요 그건? 아, 갑자기 배가 막 고파지면서 이 전과 갈비찜 나왔는데 답이 있나요 교수님 이 중에?
네, 이번에는 두 분 다 사이좋게 맞추셨습니다. 아. 사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인데요. 식혀놓으면 이렇게 하얗게 기름이 굳는 그런 음식들은 진짜 칼로리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갈비찜이죠. 갈비찜 이렇게 식으면 거의 위에 1, 2인치 정도 이렇게 하얗게 기름막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산적도 식으면 하얗게 기름이 응고되는 거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갈비찜 같은 거 한 다섯 개 정도만 먹으면 웬만한 여자분들 한 끼 먹는 거 정도의 식사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기름이 많지는 않아도 정말 탄수화물 덩어리인 명절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떡국이죠. 아이고, 떡국이요? 떡국이요? 네. 올해는 떡국을 드실 때 떡을 조금 더 시고 그다음에 만두를 조금 넣어서. 아니, 그럼 만두국이죠? 네, 네. 떡만두국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 자, 이게 그 떡국에다가 네. 네. 예, 전도 한 서너 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갈비찜에다가 이렇게 밥 말아서 또 먹고. 자, 그러면 하루에 그 칼로리가 얼마나 될까요? 심혜 기자, 그 1일 권장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한 2,300kcal 정도 됩니다. 이 3끼 기준이니까 한 끼 평균 한 700에서 800kcal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1,500kcal면은 거의 뭐 두 배네요. 두 배네요. 네. 올해는 뭐 전이랑 갈비찜을 건너뛰셔야겠는데. 큰일이네요. 네.